안녕하세요. 인모그 라디오입니다. 네. 어저께 제가 너무 억울해서 심판 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급히 편성해서 내보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제 실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와 마찬가지로 함께 하는 분들은 늘 똑같죠? 이호님과 오호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호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반전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전. 이호님, 네. 썰좀 풀어주시죠. 전반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분 16초 동안 세월호를 기리는 것 때문에 응원을 4분 16초 동안 안 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심판이 여전히 지배했던 그런 경기였어요.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은 우리의 공격 찬스에는 휘슬을 부르고 상대팀 전남의 공격 찬스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판정을 했죠. 그리고 김 이름을 이번 심판의 이름을 사실 기억이 안 났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이었나? 재작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굉장히 편파적인 판정을 많이 했던 그런 심판이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반전은 아무래도, 심판이 지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격양돼 있었어요. 흥분을 많이 해서, 플레이가 좀더 위축된 선수도 있었고, 플레이에 이제 침착성을 잃어버린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좀 조급하게 이렇게 경기를 하지 않았나, 전반전에 이제 총세 골이 나왔는데 두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의 첫 번째 골은 우리 수비수들이 좀 미스를 많이 했고 골로만 보면은 굉장히 멋진 골이긴 했어요. 쇄도하면서 이슬찬이가 넣었는데 기분은 나쁘지만 좀 멋있는 골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PK를 얻은 장면에서는 순간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페널티킥을 얻는데 성공을 했고 박세지 선수가 침착하게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자일에게 골을 먹혔는데 이 장면은 사실 저는 심판이 굉장히 전남에게 유리하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심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경기 기록과는 2분을 줬지만 3분을 이렇게 줬었죠.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이었고요. 일단 전반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판이 지배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호님 의견 한번 들어봤고요. 그다음 오호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심판 문제야 뭐 어제 많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뭐더 꺼낼 말이 없어요. 솔직히 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일단 네. 경기력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뭐 여전히 막 수비는 정말 많이 불안했고요. 선제골 이전에도 뭐 골대 찬스도 한번 줘버렸고 뭐. 좀 위협적인 슈팅도 몇개 줬고요. 네. 일단 뭐 선제골도 분명히 또 수비수들의 미스가 많이 컸고, 또 박세직이 좀 PK 골을 성공시키면서 우리가 좀 분위기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 했는데 또 3분 만에 또 골을 내준 것은 네, 좀 많이 아쉽죠. 일단 실점 장면들을 보면은 두 장면 모두 수비수들이 상대 공격수를 마크하는데 굉장히 좀 실패하는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선제골 같은 경우는 페널티열이 밖에서 네, 나왔잖아요. 그쵸. 일단 네, 선제골을 넣은 애가 진짜 잘찬 것도 있긴 한데 1차적으로 우리 수비수들이 걔를 너무 프리하게 내뒀어요. 완전하게 오픈 찬스를 줬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좀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 좀 사이에 뭔가 빈 공간이 많이 보였던 거는 상당히 아쉽고요. 두 번째 실점도 패체신이었나 뭐 걔 용병이 다리 사이로 자이리. 흘려주는 거 자일이 잘 받아서 마무리했잖아요. 근데 우리 수비수가 몇 명인데 그 자일이 막 프리하게 받아서 접고 슈팅까지 내리는 동작을 그냥 두냔 말이죠. 일단 조금 있다가 저도 얘기하겠지만 두 장면 모두 박종진 선수의 좀 자리가 커버가 안 돼서 나왔던 장면이라고 보는데 안 그래도 우리 풀백들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일단 우리 이모것 프리뷰에서도 측면 수비력 보완해야 된다라는 멘트를 작성했었는데 우리 측면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일단, 우리가 허용했던 골들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중원과
이제 우리 페널티 박스 그 사이 공간, 그 스페이스를 너무 편안하게 전남이 허용을 했죠. 일단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좀 그래요. 어제도 물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 경기 연속 이러면 선수들 입장에서도 뭐 평정심을 갖고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일단 먼저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뭐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측면 수비. 박종진 선수의 공백이 컸다는 데에 굉장히 많이 동감하는데,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권한규 선수 포항으로 떠났고요. 측면에서 수비진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병주 선수도 떠났죠. 그렇다고 해서 수비적인 어떤 장기를 가지고 있을 법한 측면 수비자원의 보강이 물론 없었고요. 좀 더 전술적으로 극복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일단 전반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제 후반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저는 후반전을 다시 안 봤습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우리의 슈퍼 울트라스, 훌리건 그 자체, 오우님께서 후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내가 후보님... 훌리건이 되고 있지? 아, 이거 이상한데. 아, 우리 네. 지난번에 오우님의 그, 뭐랄까요, 훌리건이즘? 예, 명백히 볼 수 있었죠. 낚인 거죠. 아이, 진짜. 네. 네, 아무튼 후반전, 네. 후반전은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문선민하고 달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공격을 많이 가져왔는데, 한 10여 분 정도 엄청나게 몰아쳤을 때, 그리고 레슬리가 턴 동작으로 유효 슈팅 한 두 차례 가져갔을 때, 그리고 김도혁이 측면에서 골대를 살짝 비껴나가는 슈팅 가져갔을 때, 그리고 윤상호가 비어있는 골대에 슈팅했을 때, 이 중 최소 하나는 넣어줬어야 했던 후반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단 또 그리고요. 또 세 번째 실점 장면도 역시 수비 커버가 좀 많이 늦었던 장면으로 보여지고요. 아, 이게 참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비 라인하고 미드필드 라인의 공간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우리는 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찬스를 내줬고 전남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 결국 큰 패인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수비력이 매우 정말 심각했던 후반전이었던 것도 같고요. 제가 좀 아쉬웠던 건 김도혁이 우리 주장이잖아요. 캡틴인데 뭔가 좀 너무 흥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어요. 이게 좀 주장이니까 그라운드 위에서 좀 선수들은 다 잡아주고 멘탈을 좀 흔들리는 멘탈 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이 너무 조급한 플레이를 가져가니까 중원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좀 아쉬웠어요. 도혁이는 정말 잘 해주고 있지만 더 잘해줘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아쉬웠고 그리고 문선민은 좀 분명히 좀 공격 활로를 뚫어주는데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하지만 너무 본인이 해결하려는 모습을 너무너무 자주 보여줬고 이게 사실 공격수가 욕심을 가져가는 거는 좀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게 과해서는 안 돼요. 팀 플레이가 좀 잘 가져가줘야 되는 게 사실 우리 팀한테 필요한 건데 너무 본인이 해결화를 하는 거는 이제 좀 팀 플레이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어요. 네, 아무튼 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약하면은 과거 이제 EPL에서 이제 그 타락한 마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었죠, QPR. 와, 그런 개 이름이 나오네. 예, 그쵸. 제가 누군지 뭐 명확하게 얘기하죠, 뭐. 타락과 마귀. 아, 근데 그쵸?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 걔네들은 보면서 욕이 나올 정도였어요, 걔네.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심각했는데, 이제 반면 교사로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호님의 후반전 관전평 한번 들어보죠.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빠른 타이밍에 김용환 선수가 나오고 문선민 선수가 교체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김경민 선수와 달리 선수가 교체가 되면서 우리 포메이션이 4-4-2로 변경이 됐어요. 네. 전반전에 같은 경우는 4-1-4-1이 기본이었는데 이게 좀 그 평소와는 달랐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은 명적인 4-1-4-1을 쓰거나 그리고 변형 3백을 이제 20분 정도 교차하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전술이 변화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의 풀백들의 문제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네. 거냐면 그 김경민 선수가 우선은 변형 3백을 형성하는데 이제 센터 역할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풀백들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수비가 이제 3명의 숫자가 되다 보니까 수비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미드필더진이 네. 조금만 더 내려와 주면은 충분히 이제 수비리가 커버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즐겨 사용했던 그런 전술이었고 4-1-4-1로 이제 포메이션이 변경이 됐을 때는 중앙 수비수에 이제 이훈표 선수와 김대중 선수가 이제 자리를 섰는데 이때의 4-1-4-1에 해당하는 풀백들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라운드 대구전처럼 이영민 선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좀 과할 네.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때 당시도. 그런 모습을 박종진 선수가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네. 빈 공간이 많이 생겼고 그 위치에 자일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실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위협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전반전의 경우였고 이 경우가 이제 후반전에도 이어졌다가 김경민 선수가 이제 교체돼서 나가면서 달리 선수와 이제 교체가 되고 투톱 체제를 가져갔는데 이때도 네, 마찬가지로 네. 풀백들이 쓰리백에서 형성되었던 윙백의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너무 뒷공간이 털리는 거예요. 뒷공간이 뚫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 번째 골도 그런 식으로 이제 뚫리면서 크로스가 올라가고 또는 패스 진행이 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줘버렸죠. 그래서 후반전에 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전술이 아닌 포백 전술을 쓰면서 거기에 대한 전술적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풀백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이 약간 아니 많이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폼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얘가 지나갔는데 사실 달리가 나오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아, 이 경기 포기했나? 뭐 그런 생각을 네. 많이 했었는데 그랬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그 저번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대치가 제로 베이스잖아요. 그 보통 나는 마이너스라니까. 네. 하우님은 이제 마이너스였고 근데 그거를 네. 어느 정도 끌어올린 것 같아요. 달리가 이번 경기 때 해줬던 거는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온 것 같고 조금만 더 지나면은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플레이를 웬만큼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사실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은 선수들에게 보고 싶은 모습은 투지잖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뛸 수 있는 그런 투지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번 경기에 달리 선수가 굉장히 투지 있게 뛰어줬어요. 특히 그 장면은 토미 선수에게 그 가격을 당해서 피가 철철 났죠. 그냥 부딪히자마자 피가 나더라고요. 뭐 이거는 호러쇼였어 네. 완전히. 맞아. 근데 선수 그 심판이 확인을 하고 의무진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냥 제 발로 뛰어 나가더라고요. 이게 경기를 승리하기 위한 그런 투지를 보여줬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달리 선수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서민 선수 마찬가지로 오우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 공을 많이 갖고 있었고 패스 타이밍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윤상호 선수가 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2선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들어갔었죠. 그 이태희 선수가 볼을 찾았고요. 네. 그런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리플레이를 봤는데 웨슬리어도 못 넣었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은 우리가 침착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이게 거의 80분 때였었는데 네. 그때는 웨슬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골 넣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선수를 커버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 만약에 똑같은 장면을 했을 때 디딤발이 좀 잘못됐어요, 사실. 윤상호 선수의 디딤발이. 균형이 좀 무너진 상태였죠. 균형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차기가 너무 어려웠고 특히 이제 윤상호 선수의 주발이 오른발이잖아요. 네. 왼발로
침착하게 정확한 슈팅을 날리기라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이훈표 선수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훈표 선수는 왼발, 오른발을 좀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선수다 보니까. 근데 웨슬리나 윤상호나 뭐 문선민 똑같은 상황에서 슛을 차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공격적으로 몰아치긴 했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이 좀 많이 빛을 발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그렇죠. 이윤님 말씀하신 데에도 저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달리에 대한 부분 일단 좀 짚어보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우님 어떡하나요? 달리 돼? 선수의 해트트릭 나오면은 이제 큰일 나죠, 오우님? 아니야, 괜찮아요. 해도 돼요. 내가 펠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달리가 잘해주면 네. 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오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달리 선수가 물론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웨슬리하고 동선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이제 몇 장면 나왔었죠? 사실 꽤 많이 나왔어요. 네, 좀 나왔었는데 저는 이거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달리가 아예 실력이 없는 선수는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공간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수비수들, 우리 수비수들의 이제 주발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모르면 안 되지만 네. 이윤표 선수가 이제 공을 잡았을 때는 일부러라도 우리가 공격하는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네. 김대중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는 오른쪽, 아니 왼쪽으로 이제 진행 방향을 가더라고요. 예. 네, 왜냐하면 주발로 이제 차줘야 감아차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볼을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헤딩이라든지, 저, 예. 그냥 뭐 발로라든지 그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고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웨슬리 선수 같은 경우도 좀 전반전부터 열심히 뛰어졌기 때문에 체력 부분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둔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흡이 안 맞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선수들끼리. 그렇죠. 말도 안 통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에서 4-4-2를 많이 서본 것 같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술적인 문제 때문에 선수들의 포지션이 좀 겹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지 우리 팀 물론 이제 경기 매우 안타깝지만 패배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좀 희망을 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부터 3월 4월에 이겨봤어? 그치? 우리가 언제부터 3월 4월에 이겨봤나요? 아, 왜 이렇게 슬퍼. 우리 원래 5월 달 돼야지 이기는 팀이에요. 우리가 아마 플레이라운드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3월, 4월에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이 없어요. 그 사실 뭐 자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전부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꽤 오래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3월, 4월에 이겨본 기억이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 원래 그런 팀인 겁니다. 뭐 여름 유나이티드라는 말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또 다음 경기 기대하고 또 가죠 뭐. 그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대충 이야기 다 해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하던 거 해야죠. 우리가 경기 패배했습니다만 맨 오브 더 매치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우님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MOM 먼저죠? 네. MOM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반전에 좀 네, 잠시나마 투지를 보여준 건 고맙지만 냉정하게 이번 경기 잘한 선수선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러면은 이번 경기 맨 오브 더 매치 역시 심판 뽑겠습니다. 주심. 위대한 주심. 두 경기 연속이네요. 세 경기 연속이에요. 아, 세 경기요? 아, 제가 선정한 건 두 경기 연속인데 우리 팀이 저 정말 설마설마 했거든요. 이렇게 세 경기 연속 석연찮은 판정에 의해서 발목이 잡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주심을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이유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네, 저 코끼리 아저씨요. 아, 맞다. 예. 아, 웃겨. 아, 맞네. 코끼리 아저씨가 언제 나왔냐면요. 3분 30초에 등장을 하시고요. 그다음부터 이번 경기는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때는 응원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코끼리 아저씨의 등장이 좀 많이 재밌었죠, 사실은. 그 조용하던 타이밍에 이제 예. 아저씨가 등장을 하셨는데 이분 이제 재미 들리신 것 같아요. 작년부터 출몰하셨던 분인데 네. 많이 재미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더 그 즐겁게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작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그분은 저기 코끼리 아저씨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뭐 코끼리 열사, 의사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의인이 그렇죠? 열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죠. 열사는 사실 이제 죽어야 되는 거니까. 왜 사람을 죽여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럽시다. 우리 이제부터 저기 그 코끼리 열사라고 하면 안 되고 코끼리 의사님. 아, 의사도 좀 이상한가? 그렇지. 아저씨 하자 우리. 그냥 아저씨. 근데 이런 의인은 좀 대우를 해드려야 돼. 뒤에 이제 뭐 언급할 때는 뒤에 별표 하나. 쳐드리죠, 뭐. 그렇게 코끼리 합시다. 아저씨 별표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럼 일단 뭐 맨 오브 더 매치 됐고요. 그다음 우리 와우 뽑죠, 와우. 젠장 와우. 요거는 이제 역시 오님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죠? 네, 네. 이번 경기 와우는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만 이기영 감독 선정하겠습니다. 경기 준비 물론 뭐 항상 그렇지만 열심히 해주셨겠지만은 조금 읽힌 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명장 이기는 형 감독님을 이번 라운드만큼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기 이훈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저는 문선민 선수를 꼽아볼게요.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좀 여태까지는 자신감이 넘치고 투지 넘치는 그런 플레이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소유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졌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선민 선수가 그 K리그에서 꽤 빛나는 별이 됐잖아요. 굉장히 작년에 송시우처럼 후반기에 송시우처럼 막 마킹을 엄청나게 당하고 문선민이 공 잡으면은 막 수비수 세 명씩 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협적인 선수라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돌파력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너무 공을 좀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았나. 계속해서 내가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면은 주변에 있는 선수들 좀 더 이렇게 찾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유기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가 그랬을 때에 문선민 선수의 특유의 드리블이 그리고 돌파가 먹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분발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선민 선수는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선수로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선수로서의 성장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번 경기 와우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요. 그 문선민 선수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말렸어요. 전술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그렇죠.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그 예. 특히 이제 선수 각 개인에. 그래서 네. 선수들의 투지가 약간 전남에 지지 않았을까. 거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절실했잖아요. 사실 우리도 절실했지만 거기는 5패였고 우리는 그래도 무라도 있었잖아요. 네. 아마. 그러니까 그 절실함에서 좀 진 것 같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문선민 선수 화이팅입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더 좋은 모습 반드시 보여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오우님. 네, 저는 원래 좀 첫 번째랑 두 번째 실점 장면에 모두 아쉬운 모습 보여주었던 박종진 선수를 원래 뽑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우님께서 이기영 감독 선정하신 거를 듣고 지금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한 걸 지금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네. 저는 일단 이번 경기에 선발 라인업을 완벽한 미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와우는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 전원으로 선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라인업 보면은 일단 주전 선수인 분호자하고 문선민이 선발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진야가 20세 월드컵에 차출이 되면서 23세 롤 카드를 한 장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태희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고 또 후보의 김보섭을 포함하는 네. 23세 룰을 정확하게 지키는 라인업을 꺼내줬는데요. 일단 의도는 잘 알겠어요. 주중에 이제 수원 삼성하고 FA컵 경기도 있고요. 토요일에 서울이지만 뭐 가깝지만 아무튼 원정 경기도 가고요. 분호자는 카드 한 장을 더 받으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상황인 것도 모두 이해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아 네, 부패전 뭐 당연히 분호자 나와야 되고 우리 팝컵 FA컵 놓쳐서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경기력이, 전력이, 성적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한 마리 토끼만 제대로 잡아도 성공이에요. 우리가 좀 아무리 FA컵 첫 경기를 질 수 없다고 해도 리그 첫 승을 저는 우선시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전남은요. 오전 5패 팀이었어요. 냉정하게 그쵸. 지금 북패 원정보다는 전남 홈경기에 저는 올인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분호자하고 문선민의 대체로 나온 김대중이나 송시우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겼다면 완벽한 라인업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론이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한 라인업이 됐어요. 이 분호자하고 문선민 등 이제 주전 몇 명을 선발해서 제외한 대가가 저는 너무 크다고 보거든요. 사실 축구라는 게 저는 감독 싸움, 뭐 선수 싸움이라고 보지만 분위기 싸움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FA컵, 북패 원정, 그리고 또 울산 홈 경기 이거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도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공감하고 저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을 아낀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두 마리 토끼가 아닌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아, 잡으면 좋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아직 진짜 말한 그대로 우리 지금 6라운드까지 치렀는데 꼴찌가 됐어요 결국에는 그렇죠 다시 12위로 떨어졌는데 네. 지금 앞으로 남은 세 경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의 올 시즌 성패를 가를 최대 분기점 분수령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세 경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오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슴이 아픈 거는 작년 시즌도 그랬죠. 이 빌어먹을 전남 지렁이 놈들이 우리를 잡으면서 상승세를 탔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에게 보약은 북패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예,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도 화 많이 나요. 오은님 말씀 굉장히 동감하고 진짜 똑같이 생각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근데 뭔가 비장의 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기대지만 물론 어쩌면 교란 작전일 수도 어쩌면 조직력이 와해된 척 하는 걸 수도 예. 그렇구나. 아이 진짜. 어? 아 근데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되거든. 맞아요. 희망 가져야 돼, 우리. 어, 사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인천 경기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뭐 많이 예.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좀 희망을 가져봅시다. 그렇게 하고 일단 그러면 멘트 마무리할게요. 예, 마무리하세요. 예. 네. 일단 좀 일단 네 요약 한마디 요약하면은 저는 뭐 우리가 다음 경기를 대비해서 체력 안배를 해야 할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결과적이죠 결과론인데 경고 1회 추가 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 선수가 4명이 됐어요. 김도혁, 분호자, 웨슬리, 문선민 모두 주전 선수고요. 만약에 북패 원정에서 이 네 선수가 모두 경고를 받으면 다음 울산전 홈경기 네 선수가 모두 결장합니다. 5월에 원정 일정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있는 마지막 홈경기인데 4명의 주전 선수가 결장할 수 있는 확률을 안게 돼버렸고요. 일단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발 라인업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기영 감독 포함한 코칭 스태프 전원을 저는 이번 라운드 와우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호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죠. 이 경기 끝난 다음에 저희 이로님께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게시를 해주셨는데 선수들이 우리에게 이제 경기 마치고 인사를 하러 오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뭐랄까 좀 격한 야유가 선수들에게 퍼부어졌는데 이 이야기를 살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일단 항상 잘 보이는 위치를 선점하고 계신 이훈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뭐 물론 가끔씩 골 장면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깃발이 흔들리고 있으면은 뭐 네. 이번 전남전에서도 골 장면을 다 놓쳤고요. 못 봤어요. 네. 그 승리자네. 어쨌든 뭐 어쨌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오는데 위에서 격한 욕이 나오더라고요. 네. 격한 욕이 나왔고 그리고 밑에서도 막 열심히 욕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위에서 같은 경우는 내려오시면서 이제 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뭐 우리도 소모인들이 많잖아요. 예, 아무래도 워낙 많죠. 예. 네, 그럼 그쪽 소모인 분 지인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네.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가셨고 정말 경기력이 썩 좋진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좀 울컥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팬들은 그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고 뭐 옆에서는 이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뒤쪽에 있는 그런 소리들은 잘 안 들렸을 것 같은데 앞쪽에서는 소리가 선수들이 굉장히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개랑인가? 그렇죠. 우리 선수들 그래도 열심히 뛰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에서 뛰지 못하고 버림받은 네. 선수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렇게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팀에 오게 된 선수들이 굉장히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네. 투지를 갖고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걔랑 이런 애들은 그 연봉 받으면서 지금 우리하고 뭐 별 차이 없잖아요. 얘네들도? 그러고 보니까 네.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예, 그 처먹던 맥주캔 던졌다는 애들이 걔랑이죠? 네, 걔네들 던졌대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냥 우리가 걔랑이냐는 거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위대한 인천 유나이티드의 팬들이잖아요. 그럼 지난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씀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은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새끼잖아요. 막말로 우리 새끼인 거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팀에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팬들한테 욕먹을 거 아니라면은 뭐 있잖아요. 몇 명 있잖아요. 뭐 예, 있죠. 예. 여기 옛날에 뭐 지금 북패간에라든지 지읒, 이응, 히읒 예, 뭐 그런 애들이 아니고서야 예. 다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시즌 그럼요. 끝날 때까지 또는 이적하기 전까지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 선수들인데 비판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비판하는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뭐 그 와우 뽑는 자리 같은 경우는 특히 비판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 네. 비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비판이라는 거는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 또는 그 잘못됐던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서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주는데 비난 같은 경우는 사기를 떨어뜨리고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중해졌으면 그런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우선은 우리 이제 6경기밖에 안 했어요. 사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 3, 4월에 이겨봤습니까? 뭐 그래도
작년하고 다른 모습이라면은 경기력은 나름 준수해요. 잘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선수들은 그걸 네, 작년에 비하면 네, 꽤 작년에 비하면 편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투지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투지를 찾아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유기적인 공격이 되고 있고 수비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전술적인 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힘없이 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그리고 선수들도 열심히 하고 팬들도 열심히 응원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또 비상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네.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서포터즈 그러니까 팬들이 좀 욕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정작 우리도 주차장까지 쫓아갔죠. 열심히 쫓아갔죠. 네, 쫓아갔죠. 경기 끝나고 열받아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이 주차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함께 이제 주차장으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어린 팬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이제 사인을 받으러 왔던 팬들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광양에서 이제 전라남도에서 올라온 분들 같은데 뭐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즐겁죠. 어째? 여태까지 계속 지다가 에휴, 좋죠. 네,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또 우리가 주차장에서 또 좀 뭐랄까요 우리의 강성 훌리건 오호님이 네?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한 사건을 하나 터뜨리셨는데 그 이야기 사건인가? 아이 진짜 예, 그 오호님의 육성으로 그 뒷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좀 네 이번 시즌 어웨이에 박종진 선수를 마킹을 했어요. 제가 좀 많이 기대를 했고 네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반해서 네 박종진 선수에 대한 기대를 품고 마킹을 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아쉬웠잖아요. 사실 뭐 유니폼에 사인 받는 거를 굉장히 좀 즐기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었죠. 이기진 못하더라도 박종진 선수가 좀 만족스러운 활약을 했을 때 그때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오늘 실점 장면에 계속 네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경기 내내도 좀 아쉬운 경기력들이 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많은 실망을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박종원이 선수를 불렀죠. 종진이 네. 형 하고 부르니까 네, 저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제가 그 유니폼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뭐 사인해 주시려고 온 것 같아요. 그거 보고. 그런데 네. 제가 유니폼을 적고 바로 귀에 대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인은 제가 다음에 받으러 오겠다. 형 진짜 네. 잘할 때 받으러 오겠다. 다음에 꼭 잘해달라. 네, 그러니까 박종진 선수가 고개를 네, 끄덕이면서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면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네, 그게 욕한 것보다 더 나빠. 맞아, 아이씨, 맞아.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네, 그거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 제가 말로 했다 정말 미안하잖아요. 응? 뭐라고요? 귓속말로 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목격하신 분이 그냥 네 귓속말 그냥 귀에 가까이 대고 말했죠. 뭐 그렇게 가깝지 않았지만 적당히 대고. 근데 그래요? 네. 다 들렸어요, 엄마? 안 들렸죠? 아니 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네. 옆에 문 쪽에 있어가지고 잘 못 봤는데 네. 네. 그 장면을 목격하신 분께서는 굉장히 소름 돋았다고. 네. 그 좀 무서웠다고. 네, 그분 계셨죠. 예. 네. 뭐 아무튼 그렇게 무서웠나? 저 같은 경우는 그 뒷이야기. 뭐,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때 김도혁 선수 이렇게 눈을 마주쳤는데 그냥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냥 눈 인사만 하고 박수는 못 쳐주겠더라고요. 아무래도 힘든 거 아니까 서로 뭐 그랬었는데. 네, 그 옆에서 눈치 없이 박수 치던 놈이 저죠. 뭐 아니 근데 쳐주고 싶더라고. 네. 네 사실 나도 그랬어. 마음은 그랬어. 근데 이제 뒷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네 뒷이야기 들어보죠. 맞아. 예. 아 네. 이게 사실 되게 미안하잖아요. 팬한테 네. 이런 말을 듣는 건 어떻게 보면 선수한테 정말 최대의 굴욕일 수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네. 정말 너무 미안해가지고 솔직히 좀
하루 종일 내내 마음에 신경이 좀 쓰였거든요. 제가 인천 팬질 하면서 선수 개인한테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솔직히 박종희 선수가 처음이에요. 네. 네네. 근데 정말 중요하게 해줘야 될 텐데 못해주니까 정말 너무 속상한 거야. 이게 박종희 선수가 미안해요 하면서 할 때 내가 괜찮다면서 등 토닥이면서 보내줬는데 미안하니까 내가 어떻게 좀 연락을 하고 싶더라고요. 박종희 선수가 따로 SNS를 하는 게 없어서 그 박종희 네. 선수가 기르는 그 애완견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잠깐. 그래서 사람도 안 하는 인스타를 걔가 한다고? 아 요즘 많아요. 고양이도 많아요, 그런 거. 양스타그램이랑 인스타그램. 응 많아요. 아 근데 역시 사생팬이야. 되게 많아요. 그렇지 역시 사생팬이야. 오님은 역시 이게 보통 팬이 아니야. 어? 어 역시 다... 훌리건에 아니 울트라스에 역시 아니, 그거, 야 그거 다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고 뭐야 이게 아 아니야 다 알아요 뭐 아 진짜 예 형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아재라서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아재라서 역시 모르시는 사생팬 거야. 예 역시 사생팬 울트라스 네, 역시 아재 예 역시 훌리건 네, 네. 예, 아무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어떤 네네. 대화를 주고 받으셨습니까?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솔직한 의도를 말씀드리고 그거를 박종희 선수에게 전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네. 답장이 왔어요. 네. 네. 메시지 잘 받았고 박종희 선수 그런 걸로 이제 상처받은 선수 아닌데 오늘 훈련 가가지고 좀 이따가 보여주겠다. 꼭 보여주겠다. 너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마음은 좀 홀가분했고 박종희 선수와 이 사소하지만 저의 말을 계기로 조금 더 잘해주는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미안하고요. 응원합니다. 예, 박종진 화이팅. 화이팅. 어, 근데 박종진 선수 공격력은 좋아. 우리 어제도 기가 막힌 돌파 하나 보여줬잖아. 맞아요. 어, 매 경기 어,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적인 부분은, 뭐, 사실, 수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이해하자고. 응? 잘할 네. 수 있을 거예요. 예. 잘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박종진 선수는 여기서 정말로 재능이 개화해가지고, 최고의 윙백, 최고의 풀백으로, 리그의 전설이 되어서 인천에서 은퇴하는 걸로 갑시다. 좋네요. 예, 진짜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 뭐 더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넘어가죠 이제 뭐 슬슬. 네네. 예, 아 있구나. 이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말 강성 훌리건 울트라스. 강성 훌리건 울트라스죠. 표방하는 오호님의 친한 형님과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예. 그 얘기를 하셨죠. 그쵸. 아, 역시 이웃님 마음에 들어. 아니, 뭐가 아닌데, 이거. 아, 아니, 정말 이웃님 마음에 들어. 친한 형이잖아요. 어, 그니까, 어. 그니까. 네.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이게. 야. 비싸 보이네, 이거. 예, 이제 이웃님, 모두가기 인형, 이웃님, 참. 예, 아무튼. 그쵸. 주차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문선민 선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어린 팬들에게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해맑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할까 하다가, 불렀어요. 네, 불렀더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조금 말이 이쁘지 않게 나가긴 한 것 같아요. 문 선수 우리 지금 꼴찌예요. 라고. 근데 그 순간 문선민 선수가 각을 잡더라고요. 혼나는 자세. 진짜. 되게 미안하더라고. 앞으로 공손하게 보고 고개 숙이고 혼나는 자세 취했어요. 막. 되게 미안하더라고. 사실 그래요. 우리가 뭐 앞서 얘기했지만 언제는 3, 4월에 이겼나. 지는 건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는 않은데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 일로 사실 우리 주차장 가서 있으면서 보면서 제일 처음 느낀 게 뭡니까? 이기영 감독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표정 봐요. 지금 우리 팀 분위기에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고 그리고 작년보다 훨씬 희망이 보이는 게 흐름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이 조금 다르고 두 번째, 지금 우리 감독은 이기는 형입니다. 작년 이맘때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반드시 반전을 일궈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버스에 탑승을 하러 이제 이동하는 선수들 이렇게 쭉 보면서 자책하는 표정이었던 최종환 선수 항상 믿고 있다고 했더니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님이 목을 빼고 기다리던 이윤표 선수 솔직히 저는 어제 경기에서 이윤표 선수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주차장에 있었던 일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 뭐 시온님하고 오원님 혹시 주차장에서 조금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 있으면 말씀들을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문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린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웃으면서 대해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같이 성인 팬들만 이렇게 있었으면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크게 웃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린 팬들이 이렇게 옆에서 있으면은 좀 화낼 수도 없잖아요. 네, 그쵸. 아,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가 빠진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네네. 들으시는 분들이 좀 그 오해가 없기를 하는 네. 마음에 그 한 번 더 얘기를 해봤고요. 네. 뭐 전남 팬들 저는 그 헛멜마크 있길래 아 우리 작년 어웨이 그 건가 보다 노란색 네. 그런 줄 알았더니 아, 전남 팬들이더라고요. 되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팬 그 선수들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 모습이 곧 우리가 그럴 거잖아요. 그쵸. 네.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웃으면서 기뻐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꽃길을 걷겠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우님 주차장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좀 말씀 좀 하나 해주시죠. 저는 뭐 박종진 선수밖에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뭐 다른 건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새 아이템 하나 블루마켓을 통해서 이제 출시가 됐는데 UT 인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032 컴퍼니가 들어올 때 거기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UT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감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 저기 일단 1번으로 구매하신 오호님 UT 인형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그 시즌 전에 블루마켓 이야기를 했을 때 UT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네.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아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일단 가격이 29,000원인데 저는 시즌권 할인해서 26,100원에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퀄리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막 인형 뽑기 한참 유행했잖아요. 네. 인형이 되게 많았는데 저도 인형 뽑기를 좋아해서 많이 뽑아봤거든요. 근데 네. 그 인형들 중에 퀄리티가 떨어지는 인형들이 정말 되게 많아요. 막 짝퉁들, 막 중국산들 뭐 되게 많은데 네.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UT 인형 퀄리티 정말 좋고요. 이게 뭐 재단선이라고 하나요? 이게 막 네. 박음질한 선? 네, 그거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고 특히 불이 잘 표현돼 있고요. 네.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다는 그 의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카카오 프렌즈 인형이나 포켓몬스터 인형 정품 가격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절대 비싼 거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네. 캐릭터 굉장히 잘 뽑아줬고, 네. 네. 만족스럽게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이웃님, UT 인형. 우리 전에 그 UT 인형 얘기했을 때 이웃님이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한마디 하셨었죠. UT 인형, 갖고 싶다. 라고요. 한번 들어보죠. 감상 어떠십니까? 아직 구매는 못했어요. 사실 그 끝나고 나서 블루마켓에 가려고 했는데 즐겁게 네. 가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승리가 없어서 우선은 네. 다음 기회로 그렇죠. 예. 구매는
구매는 미루게 됐고, 일단은 그 오우님이 산 거를 이렇게 봤는데, 예상대로 퀄리티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네. 듣기로는 요거 같은 경우가 그 국내에서 좀 이렇게 손꼽히는 인형 제작 회사에 맡겼다고 해요. 그리고, 네. 그 우리 거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부리 부분. 네. 부리 부분이 좀 이렇게 제작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재현을 해서 만들어진 부분은 굉장히 네. 예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한 것 같긴 한데 다리가 좀 네. 길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덜렁덜렁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다리 부분은 조금 짧았어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티는 이제 두루미잖아요. 네. 유티는 다리가 긴 그런 철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래서 다리를 길게 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그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약간 아쉽다. 하지만 굉장히 예쁘고 그 12번이라고 앉아 있었고 날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네. 그래도 좋아요. 날개가 좀 힘들었나 보죠. 대량 생산하기에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이렇게 나온 퀄리티라면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오고님대로 네. 실제로 판매되는 그런 인형들의 가격을 알고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형들 같은 경우는 한정 수량이 아닌 대량 생산이잖아요. 한두 개, 이천 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만 개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더 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수량을 갖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자면은 그 가격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제가 경기장에서 배운 게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네. 일단은 이거를 구매를 해서 선물을 하지 마시고요. 블루 마켓에 가셔서 선물을 해주세요. 구매를 하면서. 그러면은 호감도가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으신 부모님들께서는 꼭 아이들을 블루마켓에 데리고 가서 직접 사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저도 한마디 하죠. 얼마 되지 않는 건 아니구나.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위대한 인천의 수없이 많은 지지자분들. 유티 인형 비싸죠? 저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비싼지 알아요? 얼마나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막말로 우리가 뭐 한 만 명에서 하나씩 사준다. 최소한 만 개는 팔린다. 그럼 애초에 뽑을 때 만 개 뽑습니다. 가격 떨어져요. 그쵸? 자, 그렇죠.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사다 보면 블루마켓에서도 알아서 많이 팔리니까 많이 뽑을 거고 대량 생산을 할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좀 더 떨어질 겁니다. 왜? 지금 우리 블루마켓은 032 컴퍼니가 주관하고 있지 NXT 인터내셔널이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어봅시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다들 녹음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6라운드까지 아직 승리가 없는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지켜보시느라 모든 분들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가 지금까지 없긴 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리그에 올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떤 경기든지 인천 유나이티드의 엠블럼을 달고 뛰는 경기라면은 투지를 갖고 뛰어줬으면 좋겠고요. 선수들에게는 그리고 팬분들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머플러를 가지고 응원을 하고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팬들이라면은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뒤에 있음을 선수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응원하는 그런 건전한 응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쁜 마음으로 경기를 볼 수 있게끔 서로가 노력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영원히 고통받는 인천 팬들. 안 그래도 이번 경기에 스석에서 깃발 하나가 좀 부러졌는데 징조가 안 좋다 했습니다. 네. 아무튼지간에 네, 다음 경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